프레디의 피자 가게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야간 경비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된 한 남자, 마이크 슈미트.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광고를 보고 피자 가게 경비 일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어두운 경비실에 홀로 있게 된 마이크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는 가게의 마스코트, 애니메트로닉스 로봇들이 그려진 포스터와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알 수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었죠. 바로 그때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I wanted to record a message for you to help you get settled in on your first night. I actually worked in that office before you. 마이크가 일하기 전에 이곳에서 전임으로 일했다고 말하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읽어주기 시작했는데요. Asbury Entertainment is not responsible for damage to property or person. Animatronic characters here do get a bit quirky at night. 이곳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에 대해 파즈베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피자 가게 마스코트 애니메트로닉스 로봇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피자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로봇들이었지만, 바로 1987년에 애니메트로닉스 중 하나가 사람을 물어뜯어 심각한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낮이 아닌 밤에만 가게를 서성이게 되었다고 말했죠. It's amazing that the human body can live without the frontal lobe. 전화기 남자는 그 끔찍한 사건에서 전두엽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폐장 시간 이후에 이 애니메트로닉스들은 경비원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란 것과, 사람을 마치 금속 내구격으로 인지해 프레디 파즈베어 탈환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But hey, first station in Breeze. I'll chat with you tomorrow. Check those cameras and remember to close the doors only if absolutely necessary. Gotta conserve power. Alright, good night. 전화가 끝나고 홀로 남은 마이크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아침 6시까지 경비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화의 남자가 말한 대로 이곳에 있는 애니메트로닉스들인 프레디, 토끼 보니, 병아리 치카, 해적 폭시를 감시하게 되었죠. 피자 가게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여러 방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게 그의 주 업무. 천천히 자신이 있는 경비실로 다가오는 애니메트로닉스들을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가끔 문 옆을 불빛으로 비추거나 문을 닫으며 로봇들이 경비실로 들어오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했는데요. 하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배터리가 닳아버리는 위험한 상황. 그렇게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다시 출근한 마이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전화기 남자는 오늘도 마이크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알려주었는데요. 문 바로 밖이 카메라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불빛으로 자주 확인하라는 것과, 파이럿 코브에 있는 애니메트로닉스는 카메라로 자주 감시하지 않으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었죠. 어찌 세 번째 밤까지 버텨낸 마이크. 오늘도 전화기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Usually move on to other things by now. 전화기 남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밤까지는 버티지도 못하고 그만두는데 계속해서 버티는 마이크에게 놀란 듯 했죠. 그리고 남자는 혹시라도 애니메트로닉스들에게 잡히게 되었다면 빈 코스튬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 죽은 척을 해보라는 조언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노리는 4마리의 로봇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죠.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세 번째 밤이 지나고 이제 네 번째 밤. 하지만 오늘의 전화기 남자의 메시지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Hey, listen. I may not be around to send you a message tomorrow.
메시지에서는 뭔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뒷방에 있는 코스튬 안으로 들어가 애니메트로닉스들을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애니메트로닉스들에게 당해버린 것인지 기괴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화 남자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며 4일 밤 경비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 실수했다. 아, 들어왔어. 배터리가 0%인 위험한 상황도 전화기 남자가 말한 대로 죽은 척을 해 넘어가는 데 성공한 마이크. 드디어 찾아온 프레디 피자 가게에서의 마지막 밤인 다섯 번째 밤. 전화기 남자는 죽었기 때문에 걸려올 일 없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다시 경비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곳은 애니메트로닉스의 기괴한 음성이었죠. 오늘만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로봇들을 감시하는 마이크. 하지만 애니메트로닉스들은 그가 일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한 것인지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마지막 밤을 보내고 주급 수표를 받으며 마이크의 목숨을 건 경비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다음날도 마이크는 다시 피자 가게로 돌아갔는데요. 약간의 야근 수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하자 결국 멋대로 애니메트로닉스들을 건드렸다는 이유와 그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이 피자 가게에서 더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프레디의 피자 가게 1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프레디에서의 5일 밤. 한국에서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게임은 2014년에 발매한 프레디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1편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5일 동안 밤 경비를 서며 애니메트로닉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게 게임의 목표인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한 소재, 그리고 게임 캐릭터들이 내뿜는 기괴함과 분위기로 매우 무섭고도 특이한 게임을 만드는 데 성공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점프스케어만이 가득한 게임이라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져서 계속 카메라를 확인하는 게 제일 괴로운 것 같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하루당 약 8분 36초를 버텨야 한다니 1시간 정도면 바로 클리어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가지 떡밥들이 남아있긴 한데 골든 프레디가 잠깐 나온다거나 나머지는 다음 시리즈들을 플레이하며 다룰까 합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5일 밤 경비를 서게 된 한 남자 마이크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프레디의 피자 가게 1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